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도깨비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 궁시렁궁시렁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의 또 호응이 좋으시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바깥에 못 나가고 책상머리에서 도깨비 뭐 옛날 입하고 이래가지고 올렸더니 또 500분 이상이 봐주시고 이래가지고 재미를 봤어요. 그래, 또비 오는 날뭐 합니까, 여러분? 또 놀면 뭐 하고? 계속 뭐 이렇게 뭐 돼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상황이지만은, 도깨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시시하고 재미없으니까 보지 말자. 절대 보지 말자. 극히 재미없는 이야기니까 안 봐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보시면 돼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진실성이 있고, 그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비슷하니까 한번 봐보자, 이런 생각이 나시면 봐주시면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여러분, 삼백산 도깨비가 택시를 하다 보면은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재미나기도 하지만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옛날에 그 택시를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밤 초저녁인가, 하여튼 뭐 선선한 바람이 불던 9월의 어느 골목길을 여인이 갑자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돼야 30대 초반, 그 정도 됐을 법한 젊은 여자분이 뛰어나오면서 옆에 가방을 하나 들고 뛰어나오면서 택시 문을 벌컥 열면서, 아저씨 무조건 출발,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도깨비도 택시가 여러분 1, 2단입니까? 거의 8단, 9단 정도 되기 때문에, 아하, 이거 어떤 놈이 쫓아오고 있구나, 또는 위급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뭐 때문에 가느냐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밟아버렸어요. 그냥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택시를 출발시켰는데, 차가 약 5분쯤 달린 후에,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신랑이 쫓아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충주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쪽 태백 쪽에 도로 사정이 여러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한쯤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도깨비가 한번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왜 그렇게 급하게 차를 그렇게 잡아서 급히 가자고 하느냐, 이렇게 한번 넌지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야기 없었어요. 그래, 그런가 보다. 또 내가 뭐
내 주변에 일도 많고, 피곤한 일도 많고, 이런데 굳이 뭐 캐 묻는다는 것도 실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저씨 혹시 부부 싸움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 남녀가 만나가지고 살다 보면은 뭐 사흘이 멀다고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자녀 양육 문제로 싸우고, 성격 사이로 트러블 생기면 싸우고, 부부간이 철천지 원수끼리 만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마누라한테는 잘 못하고, 딴 사람 옆집 남자한테는 잘하면서 저 신랑한테는 못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해서. 그래,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잘 싸웁니다. 마누라한테 지기 싫어 싸우고, 또, 대도 않은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이런다, 이러면서,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맨날 싸운다 그랬어요. 맨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해야 그 속내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마누라한테 뭐 꼼짝도 못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또 살을 붙여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젊은 세대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애들 아빠가 이게 평상시엔 사람이 그렇게 좋은데 술만 먹으면 이 또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또라이. 그 완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헐크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뭐 사이코패스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마누라를 힘들게 하고 말이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놈이 맨 놈이냐 뭐 이 태도 안 좋은 소리나 삐삐거리고 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그 집에 그 아이가 그때 둘이라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남매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의 등목 중에 여러분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택시 안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옮기면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금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저 택시 기사들은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그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또 가슴으로 경청을 해야 된다 그러나, 손님의 어떤 이야기라는 것은 일종의 하소연들이 많기 때문에 진심이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부간에도 스마트폰에 눈을 받고 귀를 받고 코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듯이 대화가 요즘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또 나와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투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게 되고, 자, 이런 면도 우리가 비일비재한데, 옆에 부인이 계시면은 부인한테 잘하세요, 여러분. 도깨비처럼 이렇게 살다 괜히 이혼하고 이러지 말고, 내 부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부인의 잔소리를 조금 인내하면서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우리가 뭐 남자들끼리 하는 말로 마누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구조적으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좋든 싫든 밥얻어 먹고 살려면은 우리가 마누라한테 좀 져줘야 되고,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 이거 피곤해. 다음에 얘기 이렇게 되면 이미 끝나는 거야, 그거는. 인내심을, 남자의 인내심이 직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 또 얘기 또 삼천포로 빠지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술술술술 나오는데, 이 신랑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착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상시에도 이게 저 참 잘하고, 사근사근하고, 아주 마누라한테 뭐 이렇게 못된 짓도 안 하고, 아주 그 좋은 사람인데, 소리 들어가면은 이놈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혹시 집을 이렇게 나오신 적이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없었다 하더라고요. 전에도 이런 일이, 예, 아니, 전에 또 이렇게 보따리싸가 집을 나온 적이 없었다. 처음이다. 참. 이게 도깨비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이 젊은 세댁을 원칙적으로는 적당한 자리에서 이 설득을 해가지고 집에 저 돌려보내야 되는데. 자, 도깨비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돌아갔어요. 여기서 설득을 해버리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나는 뭘로 먹고 사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를 저 제대로 들어주려면은 좀 멀리 가야 되고. 그때 뭐 충중가 이쪽으로 그저 가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해. 세월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수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좀이 젊은 세대를 설득을 해가지고 집으로 저 돌려보내더라도 저 제천이나 영월쯤 가서 이렇게 설득을 해야 여러분 그 기본 택시비가 안 나옵니까? 어? 좀 얍삽한 놈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택시도 뭐 그런 행운이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행운이라는 게 아니고 일종의 장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수입은 좀이 챙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사기치고 강도치는 놈들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해가지고 택시비 받겠다는데 뭐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덧 영월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영월만 가도 그때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그때나 지금의 택시비가 거의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영월을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이제 여러분 기본이 이게 확보가 됐으니까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신랑이 나쁜 놈이라면 이게 설득할 필요도 없고 가든지 말든지 뭐지 마누라 뭐 찢어지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쓸 일도 없는데, 아이 근본도 괜찮고 착하다는 거 이게. 그 부인의 말인즉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이제 영월쯤 가니까 미터기도 6만 원을 넘어가고, 아 이게 설득을 좀 해서 집으로 좀 돌려보내는 것이 이 옳은, 그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으니까 아 이런 생각이 퍼뜩 들기 때문에 이래 실컷 미터기를 보니까 6만 원도 넘어섰고, 자 이제는 뭐 다시 차 돌려서 가도 손이 날 것도 없고, 도깨비가 여러분 요거 특기 아닙니까? 아, 여기서는 돌려가는 것, 돌려서 설득을 하는 것이, 예, 인간적으로 이게, 옳은 행동이다. 왜? 그 신랑이라는 그 사람이 기본이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예, 도깨비로서도 잘 다독거려가지고,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 여자는 그렇게 나가서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경험상 끝입니다. 나가게 되면 또, 뭐 주변에 뭐 먹여 살려주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여자는 다시는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나가도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에 다시 집으로 자꾸 쳐다보게 되고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지만, 여자들은 나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남자들하고 또 그런 인연이 생기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내가 이 시점에 들어간들 인간 대우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바깥에 나가서 어떤 자유로운 생활에 물들게 되면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게또 특히 여자들 아닙니까? 적응을 잘해요. 그래, 차는 어느덧 제천 초입에 들어섰는데, 아, 제천에서 충주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 그때 길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아요. 자, 거기서부터 여러분 설득을 슬슬 시작했습니다, 도깨비가. 그 신랑이 이때까지도 잘했고, 장인 장모한테도 잘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미 전해드렸기 때문에, 아, 기본은 착한 놈인데 이놈이 술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기지. 그 도깨비 생각에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하면은, 자 그때 아이들이 아마 5살, 7살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애기들도 어리고 아이들이 불쌍하니 한번 정도의 기회는 주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아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좋은 말로서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여자분께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 조건을 걸어라. 조건을 걸고 내가 공중전에가 전화를 한번 할 테니
그 사람의 심정을 내가 한번 파악을 해보리라. 제3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천을 지나가면서 어디쯤인가 공중전화 그때 여러분 많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중전화 찾기도 힘들어요.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뭐 어디 태백 시에도 몇대몇대 없는 식으로 이렇게 될 뻔했는데, 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길래 제가 그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신랑이라는 사람이 울고불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게 자기 딴에 이제 큰일이 난 것을 알았겠죠. 알고 아이들 생각에 집 나간 부인 생각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도깨비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손을 끊을 수 있느냐? 나는 택시 기사인데 당신 부인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다. 빈말이라도 술을 끊겠다고 확답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당신 부인은 더 이상 집으로는 안 간다고 하니 택시 기사가 기사지만은 인생 선배로서 내가 쌈박질을 마누라고 해도 했고 더 다퉜고 이런데 여기서 부인을 놓치게 되면은 이것으로 당신은 끝이다. 자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한마디로 예 술을 딱 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전혀 당신네들하고 관련은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한테 약속을 할 수 있느냐? 나는 태백에서 어느 회사 택시 하고 있는 택시 기사인데 죄송하고 외롭대지만은 나한테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왜? 내가 당신 부인을 설득해가지고 집으로 다시 모셔드리고 가는데 당신 부인이 그 다음날 당신 술 먹고 저 눈탱이 밤탱이 되게 한다 이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괜히 쓰잘데기 없는 짓 해가지고 당신 부인, 당신 마누라한테 저 원망이나 듣고 뭐 개 XX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입장인데 당신 그 약속을 하지만 나는 당신 부인 모시고 가자는 대로 끝까지 가버린다 그냥.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울며 불며 절대로 앞으로 술을 안 먹겠으며 아이들 엄마를 위해서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술을 끊고 이렇게 살겠다.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자기에게 나쁜 술과 관련된 습성을 알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술을 끊겠다. 양해를 주변에 양해를 받아서 술을 끊겠다. 자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 때문에 자 부인 그때가 대략적으로 막 시간이 11시가 넘어가서 12시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가 이게 과연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차 바깥에 이렇게 잠깐 차를 좀 공터에다 세워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과연 옳은 처신인가? 내가 저 젊은 주부, 가정주부, 젊은 세대한테 이게 잘하는 처신인지 이런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자 결정은 그쪽에서 하시고 내가 볼 땐 신랑이 지금 울고불고 집에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니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택시 기사의 말이지만은 또 어찌 보면은 인생의 선배 되는 사람으로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그 젊은 세대께서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시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잠깐 생각이 잠기더니 가방도요 요만한 거 하나 들었었어요. 요즘은 뭐 카드 하나 들고 뭐 이렇게 뭐 날려라면은 이렇게 날라버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가방을 갖고 가는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소위 말해 옷보따리 가지고 가는 경우도 들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깨비가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태우고 들어오는 돈은 안 받는 걸로 하고 거기까지 갔던 택시 요금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끝나가지고 다시 태백의 모처에 모셔드렸어요. 자, 근데 도깨비가 이게 결국은 잘못하면은 이게 나중에 뭐 우리 개욕을 먹는 것이고, 잘하면은 또 뭐, 그 좋은 것이고, 이런 취지를 하긴 했지만은, 며칠 동안 걱정이 됐어요. 잘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일주일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쯤 있다가. 제가 그때 명함을 하나 드렸습니다. 아저씨,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바쁘시겠지만은 제가 밥을 한 그릇 살 터이니
태백 역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모 슈퍼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 나 이 도깨비 생각이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상한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쭈빗쭈빗 하다가 또 도깨비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는데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태백역 건너편에 그 저 슈퍼가 하나, 오래된 슈퍼가 있었는데 그 앞으로 갔습니다. 쭈빗쭈빗 하면서. 자, 이 신랑 된다는 사람이 인상도 좋았어요. 쭈루룩 오더니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아저씨 덕분에 저 우리 아이들 엄마 되찾고 요즘은 술도 딱 끊고 일주일째 끊고 잘하고 있으니 이 너무나 감사해서 밥을 한 끼 대접하려고 이렇게 왔다 이러면서 그 근처에 있는 삼겹살 구이집에 가가지고 밥을 그때 마침 도깨비가 그 점심시간 가까이 됐는데 밥을 사주면서 그득그득 이렇게 감사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참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고 또 그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답게 처신도 참 잘하는 것이 나중에 밥을 먹고 나오는데 기사님한테 고맙고 또 자기가 또 나름대로 돈은 잘 벌고 있으니 이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기 때문에 아 뭐 처음에 솔직히 사양하는 척 하다가 아 한 2-3만 원 이렇게 넣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아저씨가 이 가정을 지켜주신 그 일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술도 끊게 되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잘 일이 풀려서 저 선생님께 인사치레하니 아무 생각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받았어요. 뭐 받아서 그게 안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도 얻어먹었는데 또 봉투까지 주기 때문에 받았는데 아 여러분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10만 원을 넣어줬어요. 10만 원. 기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고 기사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은 개 아들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편지가 또 이렇게 동봉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 큰 돈 아니지만 여러분 1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사람도 30대 초반 젊은 사람인데 그런 그 생각이 깊다는 것이 도깨비가 너무 기분 좋았고 또 오랜 세월이 흐른 이야기지만은 도깨비한테는 하나의 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2여 년 지난 그 전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꺼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가정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도 남편은 부인을 위하고 부인은 남편을 챙겨줌으로써 화목한 가정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도깨비는 이런 말 자격도 없지만은 앞으로 또 인연을 만난다면은 도깨비도 한번 잘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도깨비 술 끊은 지 3년 됐어요. 3년.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어요. 왜? 애들한테 애비 노릇 하려면은 건강을 지켜야 되고 또 늙으신 어머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잘 모시려면은 건강해야 안 됩니까? 첫째, 건강이 저 밑바탕이 돼야지 뭐 부모도 모시고 애들도 뭐 가르치고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뭐 돌아가면 타버리지. 여기서 맺습니다, 여러분.